포지션까지 만들 수 있는 배치일까요? 네,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배치라고 아. 표현하는 게 맞는 게 네. 일목적구 포지션을 잘한다고 해도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네. 모리우스케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파마를 했었는데 파마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워졌네요. 일목적구는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시켜놨고 네. 득점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 포지션이 괜찮죠? 파란 공에 뒤돌려치기가 또 나왔어요. 일단 초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경기 극초반인데 하나하나 아주 부드럽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네요. 네. 원래 스트로크 자체가 좀 많이 부드럽죠. 네. 네, 팔로우도 좀 깊은 편이고 임팩이 강하다기보다는 약간 넣어주는 스트로크 느낌이 상당히 좋은 모리우스케 선수입니다. 자, 왼손으로 뒤돌려치기를 갑니다. 돌아서 코너 바짝 너무 바짝 돌았죠? 예. 네. 노란 공의 옆돌리기와 왼손으로 치는 뒤돌려치기가 고민이 되긴 했을 텐데 초반이다 보니까 일단은 결에 그 결대로 좀 보낼 수 있는 공을 좀 선택을 했어요. 예. 네.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직접 칠 거였으면은 조금 더 회전을 뺐었을 것 같고 길게 치려고 선택한 것 같아요. 스트롱 느낌을 보면. 그렇군요. 응우엔 트가인첸 선수의 오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세도 안 좋고요. 횡단일 것 같은데요. 어우, 잘 쳤네요. 예. 자, 마침 또 탄력 있게 치는 공을 좋아하는 선수에게 이런 배치가 왔군요. 자세도 안 좋고 예. 공 배치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우, 공을 그냥 맞자마자 테이블 바닥에 찍어버리는 듯한 그런 스트로크가 네. 나왔는데요. 스트로크가 살짝 큐 끝이 앞으로 들어 올려지냐, 큐 끝이 밑으로 내려지냐에 따라서 업샷, 다운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예, 지금 느낌은 약간 다운 느낌의 스트로크 느낌이었죠. 비껴치기. 아,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네. 저렇게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 참 부담스러운데 부담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살짝 지나쳐서 그렇죠. 네, 득점 만들어내고요. 자, 옆돌리기 짧게가 일단 좀 무난한 선택이긴 합니다. 돌리게 짧게 돌렸고 어짜 아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각도는 잘 맞췄는데 속도감이 조금 빨라서 맨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가 많이 걸렸죠. 예. 끄도름 현상은 속도하고도 상당히 큰 그 영향이 있습니다. 네. 속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역회전이 많이 살 수 있다라는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두 선수 다 첫 이닝엔 두 점씩 득점. 네, 아, 더블 쿠션 성공. 안정적이네요. 곧바로 자세를 잡고 뒤로 돌려치기. 자, 길게 보내놨고요. 네. 네, 좋아요. 편안하게 성공. 자, 일목적구 포지션을 노리기에는 좀 불편한 배치였고 득점을 딱 만들기 위한 힘 배합을 잘 써서 그래도 1, 2목적구의 충돌을 좀 방지를 하고 각도 잘 만들어냈죠.
이번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앞 돌리기 짧게인가요? 저 사이로 키스를 빼고. 아. 아, 좋네요. 기가 막히셨네요. 네. 사이공간 키스 빼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자신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근처에 있으면 저렇게 빼기는 좀 자신이 있어도 거리가 좀 떨어지면 그만큼 부담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두께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예. 자신 있게 한점한점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리우스케. 오, 이공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성공. 놀랬잖아요. 네. 자, 득점 잘 됐고 네. 다음 배치도 무난한 것 같아요.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참잘 치는 선수예요, 모리우스케 선수. 예. 자세 유지가 아주 좋은데요. 네. 일본 선수들의 특징이죠. 네. 공이 맞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이 원, 투, 쓰리 쿠션이 맞고 돌아올 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저런 걸 보고 이제 폼 잡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실제로 저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샷의 정확도를 많이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새 5연속 득점으로 장타. 이 아, 공도 성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옆돌리기에 상당히 능한 선수예요. 예. 근데 제가 야, 옆돌리기 어떻게 잘 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그냥 잘 치는 거지 설명을 못 하겠다고 네. 본인은 그냥 감각적으로 저기 가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감각적으로 치는 게 진짜 잘 치는 거죠. 설명하기 위한 당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런 당구를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쓰리뱅크인데 아하. 조금 길게 나갔네요. 예. 한 점짜리 꾸준하게 득점을 해 나오다가 뱅크샷 기회. 아쉽게 이건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 이닝도 까다로운 공이었지만 멋지게 처리했죠. 이번 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와. 멋지게 처리하는 능우엔 드가인젠. 이런 배치 세워치기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일목적구의 거리도 멀었고, 회전도 조금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두께를 좀 얇은 듯하게 쓰고,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아우, 정말 잘 쳤습니다. 근데 다음 배치가 또 부담스러운 배치예요. 뒤돌려치기를 치려고 하면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한 힘 배합이 필요하고요. 대회전으로 가네요. 그런 또 타격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인데 대회전으로 가서 자 일찌감치 초크를 잡았습니다. 와, 아, 안 되네요. 대회전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이기는 거였고요. 드가인치 선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흰공의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깊게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가능성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았는데, 드가인첸 선수 바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를 넣어치기 갑니다. 넣어치기, 자, 정확하게 와, 성공. 좋습니다. 네. 3이닝 만에 10점. 선택도 빠르고, 이 배치 이렇게 치면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감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의 감각은 여기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갑니다. 좀 많이 왔나요? 네. 아하. 모리우스케 선수의 시즌 세트 에버리지를 보니까
가장 높은 게 1세트네요. 1세트부터 좋은 공격력을 쏟아내다가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의 경기를 해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리우스케 선수가 공 선택하고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예. 응원의 선수가 지금 득점을 하는 과정은 참 어려운 공들을 잘 풀어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배치는 좀 허무하게 키스가 났어요. 네. 허탈해하는 응고엔 선수의 모습. 10대 3에서 모리우스케 선수 스핀볼 어렵지 않게 성공시킵니다. 옆 돌리기 참잘 치죠. 예.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옆돌리기입니다. 고민을 하죠. 일목적구를 편한 두께를 쳤을 때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가는 키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배치예요. 선택을 바꾸나요? 네, 바꿨네요. 비껴치기로 갑니까? 자, 비껴치기도 난이도가 높은데 선택은 일단 비껴치기 같아요. 일단은 일단 키스를 빼는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의 각도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떨리는 두께거든요. 네.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두께를 잘 노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내 공의 각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얇은 두께가 떨릴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 얇지 않게 치는 두께가 더 떨립니다. 12대 3에서 모리우스케 선수. 이번에도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듯 보이죠? 세워서 갔는데요. 지금 키스가 났고요. 예. 상당히 템포가 빠른 모리우스케 선수인데 요번 공은 3초? 2초? 아, 2초 2초 남기고 남기고 샷이. 나갔어요. 네. 수만 번만 더 쉬었으면 타임 파울 나올 뻔했네요. 숨을 한번 안쉰게 다행이네요. 응고엔 선수, 그래도 요번 공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배치가 좋죠. 자, 배치가 들어가나요? 짧은가요? 좋은데 예. 일목적구 포지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요? 점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기획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 치더라도 배치가 참 좋았거든요. 앞에서는 뒤로 돌려치기 실수가 있었고, 이번엔 옆돌리기 또 실수가 한번 나오면서 연속 공타입니다. 얇은 두께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돌아서, 네, 성공! 멋집니다. 저 상황에서 저 얇은 두께를 정말 잘 쳐냈습니다. 네. 진짜 멋지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두께에 대한 자신감. 배치도 조금 까다로워요. 옆돌리기를 조금이라도 두께를 쓰면서 내리면 내려야 되거든요. 각도가 넘어갈까 봐좀 부담이 되는 배치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공이 네.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래도 보면 보통은 짧게 빼요. 네. 네. 넘어갈까 봐 부담이 돼서 짧게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유스케 선수는 그 부담감을 그냥 이겨내고 친것 같아요. 5이닝 13대 3. 자, 지금 계속 배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선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배치는 진짜 실수 나오면은 그
짜증이라고 하죠. 짜증이 납니다. 네. 네. 자, 살짝 끌었다가 내공을 진행시켰고요. 자, 비껴치기 짧게가 가능은 한데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을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전을 주면서 치다 보면 또 두꺼워지는 미스가 나올 때가 있고요. 예. 커브의 현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자, 이거 오히려 짧게 남깁니다. 아, 네. 아, 잘 안 풀리네요. 회전이 잘 안 들어가는 걸 너무 의식했을까요? 귀끝이 살짝 찍혀지면서 네. 회전이 아예 극대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얇았네요. 네, 너무 얇았죠. 모리우스케 선수의 되돌리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공이 모입니다. 이건 두께 차이가 꽤 많이 났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얇은 듯하게 맞추려고 한 공이에요. 네, 최대한 좀 얇은 듯하게 맞춰서 직접 본 게 아니라 단장 단장으로 본 거죠. 네. 네. 포쿠션 라인으로 본 거죠. 공은 모여있는 형태지만 옆돌리기를 시도하는 응우엔. 자,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고 각도 만들어줍니다. 그도름으로 올라오면서 성공. 참 안 풀리네요.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서요 계속. 예. 물론 포지션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건데 이 목적과 좀 운이 좋게 맞아주면 지금 배치도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길게 돌릴지 옆돌리기를 짧게 갈지 아니면 횡단을 갈지 셋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뾰족하게 세워치기로 가는 코스는요? 그것도 괜찮죠. 예. 네, 일단 횡단 형태를 잘 친 횡단으로 가네요. 네. 자, 더블 쿠션 형태인데 흰 공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키스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빠르게 갈 줄 알았거든요. 얇은 두께로. 예.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으면 타이밍이 일목적과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갔어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두께만 봐서는 마치 일목적구가 다시 내려간 다음에 그 뒤로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쳐야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예민한 얇은 두께보다는 넉넉하게 맞출 수 있는 비껴치기를 선택하죠. 회전량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조금 모자랄 것 같고요. 예. 6이닝, 7이닝 연속 공타 13점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모리우스케 선수. 하지만 그 순간에 응우엔 선수도 따라붙는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잘 쳤는데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불안한 일은 없겠죠? 없나.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흰 공이 예쁘게 돌아서 예. 다음 포지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배치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일단 내공 일목적구 코너 일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걸어치기 형태도 가능하고요.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서 뭐 비껴치기도 가능한데 비껴치기보다는 걸어치기가 난이도가 좀 더 낮습니다. 역회전도 살짝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두께가 두꺼우면 안 되고 자 각도 마지막 각도가 여기서 옆으로 퍼져주면서 네, 네. 성공 득점됐습니다. 걸어치기를 포쿠션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일단 이런 공들은 약간 역회전 느낌 주고 3가 됐든 4가 됐든 일단 얇게 맞추고 보자가 더 많아요. 예.
이목적구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득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자, 빗겨치기 형태인가요? 짧게. 오우, 위험했어요. 그러게요. 오늘의 2점째 득점도 이런 빗겨치기였는데 이목적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더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오. 손이 절로 쓰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13대 9. 자, 앞돌리기인데 원쿠션이 코너 근처이기 때문에 각도가 예민합니다. 약간 튕겨서. 그래도 여기서도, 아웃! 아, 네. 잘친 공이죠. 이 정도면 잘친 공이죠. 예. 네. 원쿠션이 코너이면은 예민하다는 게 원투에서 반응이 각도가 꺾이는 현상도 있지만 내공의 회전량, 쓰리쿠션에서 회전량 조절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원투에서 안 쓰인 만큼 쓰리에서 많이 꺾이잖아요. 팍. 그러면서 쓰리, 포에서도 또 바박하고 나오고.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어쨌든 예측이 참 힘듭니다. 들어가면 세트 마무리. 자. 아, 마무리 시키네요. 응웬 드가이첸 선수가 어느 정도 따라오나 싶었지만 바로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드는 모리우스케. 이러면 따라간 선수 입장에선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팔도 네. 좀 풀리죠. 세트를 내준 건 아쉽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또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하는군요.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